미안하니까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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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 미미 미안 미미 미미 미안 미 뭐랑 브이로그 이게 그 와잉 어렵기 좋은 아침입니다. 아 오늘 아침은 저는 아침은 하이밥에 닭스비드와 소고기 처음으로 센터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 to the center. I go to the center. Command the center. 야 니들 꼴이 말이 아니다잉? 야 너도 머리빨이었네? 야 쟤도 머리빨이네? 너 힌트지? 아니 니들 뭐야? 너 머리빨이었어? 비 와서 아이고 장마 계속 오는데 느려. 4개 슴슬 2개 하나 오트밀 먹고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유산균. 아 이건 진짜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열 하나 둘 여덟 아홉 열 다섯 여섯 예예예 예, 예. 이제 운동 끝났습니다. 운동 끝나서 일단 my favorite가 된 clear way tank boy 맛 40g 크레아틴 10g 또 이게 왜 좋냐면 원래 기존에 이 클리어웨이는 거품이 많이 났는데 이건 좀 덜해요. 그래서 살짝 바래먹을 수 있어요. 오케이.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와 진짜 레전드네. 미쳤어? 아 재훈이 박재훈이 동생이 이제 곧 출국해요. 텍사스 프로 대회 때문에. 그래서 어떤 선물을 하는 게 좋을까, 뭐가 필요할까 싶었는데, 이제, 뭐야, 여행가방. 튼실한 걸로. 그러다 뭐냐면, 막, 그냥, 에? 스크랩, 덤벨, 뭐, 아령, 막, 바벨. 이런. 걔 이름이 박재훈이고요. 세계에서 15등을 하는 몸이 좋은 친구예요. 네, 그 친구가 또 이번에 텍사스 가기 때문에. 방탄은 아닙니까, 방탄? 알루미늄이랑 방탄은 아닙니다. 거의 그 정도로 꼽으면 좋더라고, 막. 아저씨죠, 이거. 막, 내가 봤는데. 아 제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. 그 친구 이제 잘 될 친구니까. 오 신기하다. 와 멋있다. 오 벌채훈 벌채훈 마음 친절하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태양이 형이 작년에 아. 저 이제 올림피아 나갈 때 베가스 오기로 했어요. 맞아 맞아. 근데 안 온 거야. 못 갔지. 아, 그래서 아, 못 갔어요. 야 빨리 빨간 택시 받았는데 제가 비자가 안 됐어.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못 왔어요. 그래서. 부모님들이 다 그 시민권 따셔가지고 너 물론 안 깼지 막 이래서. 그래가지고 네. 오다 뭐 주워왔어 형이. 어 뭐야? 어 저 오빠 저 뜯어봐 빨리. 형이 뭐야 이게? 우와. 일단 형 지금 섹시한 걸 갖고 왔어. 야, 미쳤다. 너 진짜 이거 뭔지 알아? 너 이거 뭐야 이게? 아니 너 이거 뭔지 알아? 아니 뭔지 모르는데 아 뭔지 모르는데 아니 그거야 이거 이름도 막
있어. 아, 그리고 이거 재훈, 박재훈이라고 이렇게 박아놨고 형님. 잃어버리지 말라고. 와, 진짜 이거 뭐야 이게. 선생님 진짜 잘하라고. 야, 그 뭐야. 뭐 스티커도 있을 텐데. 어디, 어디요? 이거 제도 씨한테 보면 알 거. 이거 왔어요, 왔어요. 나중에 또 올림피아 가면은 잘하라고. 간다, 간다, 간다. 아니 왜? 아니 나 갈 텐데. 알겠습니다, 형님. 갈게요. 어, 이거 제도 씨한테 여쭤보면 잘 보여. 제도 씨가 잘 아실 거야. 저한테 보내는 영상 편지. 가. 따잉. 슈퍼샤이 슈퍼샤이 널 사랑했어. 슈퍼샤이 슈퍼샤이 널 기다렸어. 마지막 식단 요거 보세요. 대구입니다. 대구. 대구 출신이노. 이렇게 호일을 딱 놓고 에어프라이드 에어프라이드가 넣고. 근데 요새 제가 릴즈를 조금씩 올렸거든요. 바나나 진품 명품. 바나나 진품 명품 영상을 굉장히 잘, 그러니까 막 빵 터진 거예요. 저도 왜 그런지 몰라요. 아, 막 진짜 GM이 그 중에 70%가 게이입니다. 아, 저 솔직히 굉장히 오픈 마인드거든요. 오픈 마인드인데 Hey, listen. 대부분 외국인이니까 저 speak in English 할게요. Hey, you, come on. Hey, you, baby. Oh, sorry. If you're male, not a female, call me honey one more time. I'm gonna hit you so hard in your face. 마랑님!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. 제 남자친구가 계속 영상 보면서 마랑님 소리 지르는 거 오지게 따라해요. 제발 말려주세요. 마랑님, 저희 오빠가 길거리 걸을 때도 사람들 나갈 때도 큰 소리로 따라해요. 미치겠어요. 마랑님, 저희 오빠 이름 김영우거든요. 제발 영상에서 실명 까고 뭐라고 좀 해주세요. 오늘도 술 마시고 와서 마랑님 몇 분 동안 따라... 판매나기. 판매나기 일본 직전이래. 영호 있니? 자, 제가 이 영상을 봤습니다. 잘했어. 잘했어. 왜, 왜? 갑자기? 뭐야? 진짜 똥 봐. 어머, 내가 어머씨 좀 빌려고 했잖아. 어머니, 어머니한테 빛이 나는 거 좋았어. 그러니까 어머니 되게 아름답고 이쁘다는 얘기잖아. 나 어머니 사랑한다. 오케이. 근데 좀 다르게 바꿔볼까 이처럼? 쓰러지는 것부터 연기 톤이 나면 안 돼. 만약에 여러분 딱 들어왔는데 성망탄이 딱 터졌다 해봐. 그 순간 그 멍함. 실험을 이뤘을 때 그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야 돼. 다녀왔습니다. 엄마! 아! 자, 밥이 완성됐습니다. 어디 봅시다. 이거 보세요. 야! 간장을 딱 넣어서 여기에 대구를 딱 넣고 잘익은 챙인 개체와 쌈쟁. 하나 딱 찍어가지고 소화불량이 이제 벌크업할 때부터 좀 생겨가지고 연애 쉽습니다 사실. 근데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이 두 사람이 수십 년간 같이 살게 되면 당연히 트러블이 생기죠.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되게 좋을 수 있는 하루를 망쳐요. 아쉽잖아요. 근데 나 다 상남자니까 남자니까 어씨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? 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빵 필승. 누가 이기나 보자. 누가 이기나 보자. 이런 느낌이죠. 그러니까 이게 미안하다가 먼저 했다고 해서 진 게 아니야. 선빵을 날린 거야. 미안하다 라는 표현이 되지만 사실상 미안하다 이겁니다. 잽이죠. 잽 미안하다. 근데 만약에 잽을 날렸는데도 반응이 없다. 거북이 모드. 여자친구가 방어 모드만 한다. 그럼 전 이거 방어 깨 부숩니다. 아, 이런 느낌이에요. 저는 미안해. 아, 미안하다니까. 아, 미안해. 아, 미안 미안. 아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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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미안해. 미안. 미안하니까.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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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미미미아안미미미미미아안 미.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.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See you next time.